3장 보세요. 경경모마체 경지야하니 박원 경자루다 유타유락하며 유류유락하니 이거탁탁이루다 이거영역이루다 사무역한인 사마사작이루다 부야라 청렬이 날타라 세교심천하고 반박여 어린하니 금지연천총연전총야라 백마흑여발 낙이요 적신흑여발 유요 흑신백여발 낙이라 여격은 불절무라 여근 염야람 작은 분기야람 경경모마체 경지야하니 박원 경자루다 유인유하며 유담유어하니 이거거거루다 사무사니 사마사주루다 부야라 음백참무알이니라 음운천흑색이니 금리총야람 동백참무알하람 호한 호하호하말타미니 호제하니 백야라 이목백왈어니사어무야라 거거는 강건야람 초는 행야람 공자왈시 삼백을 이러니 폐지말 사무사라 하시니 계시지언이 미약부동하얌 혹권혹징하야 계유이사인으로 듣기 정성지 정이란 연인하기 명백 간절하야 동우상하는 미유약차온자라 고로특칭지하사 이비카당 삼백편지의라 하시니 이기요의 위불과 호차얄세람 학제성능심미기연하야 이심어염려지간하야 필사무소사이 불출어정이면 즉 일용후미 막비철리지유행의리람
소시 말석지비시제 미필지차야라님 홍자 독시지차사 이유하버기시모니란 시취지하시니 개탄장이란 경사장이란 경경보마 제 경지 안에 굳세고 힘세고 근처 순말이 경의 들판에 있으니 박원 경자로다 잠시 그 굳센 말들을 말을 해보겠노라. 유타유락하며 타라는 말도 있고 낙이라는 말도 있고 유류유락하니 뉴라는 말도 있고 또 낙이라는 말도 있으니 이거 여격이로다. 수레를 끌기를 이어서 아주 줄줄이 수레를 끌고 가는구나. 사무역하니 생각함에 싫어함이 없으니 삼아 사자기로다. 이 말이 이렇게 잘 자라기를 생각할 뿐이로다. 부야라 청려 인활 타라 푸르고 검은 비늘을 가진가. 이 비늘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푸르고 검으면서 고기 비닐 같은 반점을 지닌 것을 타라고 말한다. 세규 심천하고 반박 여 어린하니 금지 연전 총내라. 근데 색깔에는 좀 깊은 것도 있고 얕은 것도 있고 짙은 것과 얕은 것이 있고 반박 여 어린하니 그 얼룩무늬 박힌 것이 마치 고기 비닐과 같으니 금지 연전총이라. 오늘날 연전총마라는 그런 말과 같다. 백마 흠여발 백말로서 검은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것들어요? 갈기. 갈기를 어디를 갈기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늘어지죠. 목에 이제 그걸 갈기라고. 그걸 갈기라고. 아, 목에 여기 털인가요? 네, 말이 달리면 성질내면서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백마이면서 검은 갈기를 가진 그 말을 낙이라고 하고 적신 흑여발류 붉은 몸체에 검은 갈기를 가진 그것을 류라고 하고 흑신 백여발 낙이라 검은 몸체로 흰 갈기를 가진 것을 또 낙이라고 한다. 여기 3장에서는 전부 다 갈기의 특징 가지고 말들을 들겠네. 말이 지금 10마리도 여기까지도 내리네. 그러니까요. 그게 다 명마가 되는 거니까. 예. 총 16가지인가 나온다고 그래요? 예. 예. 영역은 불절모라. 영역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수레를 막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있다. 역은 이게 싫어할 역자예요. 싫어할 염자에 염증을 느낀다 할 때 염자의 뜻이고 작은 분기 그렇게 일어날 말이 막 이런 거죠. 경경보마 제 경지안이 굳세고 힘센 순말이 저 경의 들판에 있으니 박원 경자로다 잠깐 그 굳센 말들을 들어보겠다. 유인 유하하며 인이라는 말도 있고 하라는 말도 있고 유담 유하하니 담이라는 말도 있고 고기 어짜 얼어는 말도 있으니 이거 허거로다. 어? 수레로서 수레를 이끌어가되 아주 굳세고도 사무사하니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으니 삼아 사조로다. 말이 이 가는 것을 생각하도다. 오로지 말이 잘 길러지고 말이 잘 번성해 나기를 기다렸다. 부야라 음백 잔모할 인이라. 음백 잔모. 그러니까 음백 잔모. 여기 음백이라는 것은 아주 선명하지 못한 인색인 거죠. 그러면서 잔모 털이 섞인 것을 인이라고 한다.
천흑색이라고. 예, 바로 나와 있네. 예. 그러니까 음은 천흑색이니, 그러니까 음이라는 것은 옅은 흑색이니, 금이총이라. 오늘날 이총이라고 한다. 이 진흥이자니까 어떻게 보면 색깔이 좀 그런 색깔인 거죠. 동백 잠모왈 하요. 동자는 붉을 동자예요. 이게 붉은 빛을 띤 흰색인 거죠. 거기에 털이 섞인 것을 하라고 말하고. 호환왈 담이니. 이 한자는 정갱이뼈 한자인데, 그 호환, 정갱이뼈에 털이 달린 그 말을 담이라고 하니. 대부분 거기에 뼈, 털이 잘 안 달렸나 보죠. 호재한이 베개라. 근데 그 털이 그 정갱이 뼈에 있으면서 흰 빛깔을 띄었다 해야죠. 이목 백왈 언이 두 눈동자가 흰 것을 고기였자 어말하겠다 해야죠. 그러니 사 어목에라 꼭 물고기 눈처럼 생겨서 어말하겠다 해야죠. 거거는 강건냐라. 거거는 아주 강성하고 건장한 것을 말하죠. 조는 간다는 뜻이다. 우리가 평소에 논어 읽을 때 이제 사무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밝혀준 거죠. 공자왈 시 300에 이러니 폐지왈 사무사라 하시니. 공자께서 시가 총 305편이라고 하는데 시 300편을 총괄적으로 이러니 폐지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사무사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개, 시지연이, 미야, 부동하야, 대개 시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미와 악이 같지 않아요. 좋은 얘기는 하나씩 좋고, 악한 건 또 추하잖아요? 그래서, 혹권, 혹진하여, 혹은 권면하고, 혹은 징계하여, 개, 유이, 사인으로 듣기 성정, 정성지 정이라. 그래서 다, 권할 때는 권하는 대로, 징계할 때는 징계하는 대로 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감정과 성품의 발음을 얻도록 하였다. 거기 주자왈 주를 좀 읽겠습니다. 전주. 주자왈 여 정 풍 아 송 등 어는. 이게 정자가 다 걸리는 거예요. 정 풍 정아 정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풍과 정화와 정송 등의 말들은 가히 기인 선심이요. 사람들에게 선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의 시들이에요. 여 변풍 자음 등 시는 또 변풍이라든지 그 풍자하고 아니 음란함을 풍자한 그런 시 같은 것은 가히 사인으로 지 개군이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고 두려워함을 알게 할 수 있으니, 인독 호저시는 인시 직원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내용의 시를 읽을 때는 진실로 권면함을 알 수 있고, 약 독 불호저시면 만일 좋지 못한 내용의 시를 읽게 되면 변지 즉 차심이 불가여차하니, 문득 이 마음의 불가여차 이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소위 독시제 이런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이 변 사무사야라 문득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음이 지는 까닭이 되더라 이거죠. 개 시지 공룡이 여차라. 대개 시의 공룡이 이와 같은지라. 우왈 소위 득 정성지 정자는 또 말하되 이른바 정성의 발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정성이 시 첨 사자요. 여기 정자와 성자는 생각 사자에 붙인 거고 생각 사자를 붙여서 푸른 거고 발을 정자 이것은 무사 사악함이 없다라는 그 글자에 붙여서 푸른 것이니 차내 주 신문 상사라. 이것이 곧 당시 글을 지은 것과 흡사한 내용이 되더라.
연이나 기, 명배, 간절하여 그러나 사무사라는 세 글자가 그러나 기, 명배, 간절하 분명하고 간절하서 통구 상하는 윗사람이라든지 아랫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위문장이라든지 아랫문장이라든지 상하에 다 통하는 것은 이유 약차원자라 이 말보다 더 흡사한 것이 없더라 이거죠. 고로 특칭지하사 그래서 특별히 사무사라는 이 세 글자를 칭찬하시오. 칭송하시오. 이위 가당 300편지의라 아니. 그래서 가히 300편의 의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셨으니 기 이기요 그 요점은 위 불과호 차열세라. 그 요점인즉 시경 전체 읽을 때 그 요점을 추려본다면 이 여기에 지나지 않음이 되더라 이거죠. 사무사라는 세 글자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학자, 성능, 신미, 기원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능히 그 말씀을 신미해서 깊이 음미하여 심어 염려리 가나야 생각하고 염려한다고 하잖아요. 염려하는 사이에 살펴서 필사, 무소, 사이, 불출어정이면 이런 때는 없을 묻자, 아니 불자 두 개가 연달아 나오잖아요.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으로 해석을 하면 돼. 반드시 하여금 생각하는 바로 바른 데에 나서지 않음이 없게 한다면 다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다 바른 데로 가게 한다면 즉 일용운위가 막비천리지 유행이라 나날이 날마다 쓰고 운자는 말할 위 운자고 위자는 할 위자잖아요. 말하고 하는 것이 즉 일용운위라는 말은 나날이 쓰면서 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막비천리지 유행이라 천리의 흐름이 아님이 없게 될 것이다. 천리의 이치와 합칠일 거다요. 그 너머에 안성유씨와의 출을 하나만 더 보고 가지요. 안성유씨와 시지미교는 시경이 가르침이 되는 것은 무비욕인으로 듣기 정성지정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정과 성품의 발음을 얻게 함이 아닌 것이 없어요. 연이나 그러나 취시경이 지기요이 시인즉 그러나 시경에 나아가서 그 요점을 지목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인즉 유 사무사지어 기 명백 간절하야 오직 사무사라는 그 말이 이미 명하고 백하며 간절해서 명백 간절해서 이 족 명각시지 직지요 족히 각시의 직지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죠. 그 직설적인 뜻을 밝히는데 족하고 우 통우 상하이 족해 중시지 전체니 또 상하에 통하여서 족히 시경시 전체의 많은 시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니 비어 기타 시사 즉 그 기타 시에 나와 있는 가사에 비유해 본다면 다 미완하여 은미하고 완연해서 완연함이 많아져서 혹 불능 명백 간절하고 혹은 명백 간절치 못하고 각시마다 그 의미를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각언 일사이 혹 불능 통우 상악으로 각각 그 한 가지 일을 말해서 혹은 상하에 통치 못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 독칭 사무사지 일어나야 그래서 공자께서 유독 사무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어 이시 학
시제, 수약, 시박지, 도왕, 성의, 정심지, 방해라.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시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수약, 시박, 시박지도 지키는 것은 요약비였지만 펼칠 때는 넓게 펴지는 수약, 시박이라는 말이 논어에 나왔었잖아요. 그거의 도와 성의 정신지 방해라 뜻을 참되게 하고 마음을 바로 쓰는 방향을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무사라는 세 글자다. 소시왈 석지 위시제. 소시가 말하되 예전에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미필 지쳐야라니 반드시 이러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었더니 공자 독시 지쳐서 공자께서 시를 읽다가 이장에 이르러서 유하복이 심하니라. 공자 당신 마음속에 합치됨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 취지하시니 이래서 사무사라는 이 세 글자를 취하셨으니 개탄장은이라. 아마도 장구를 잘라서 말했을 뿐이다. 시 전체를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전체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상하가 다 통할 수 있는 구절을 뽑아보니까 사무사라는 세 글자로 뽑게 됐더라 해가지고 경사장이라 해요.